커피 좀 조금 올려보자. 여기다 올렸다. 이게 빨라. 얘는 아무데 하잖아. 물은 부어야 되지. 예. 여기 두 개 물 있으니까. 오래돼서 그래요. 곰데려가 딱 불어. 그게 오래돼서 그래요. 한번 못들다가 또 내버렸거든. 물 안 와. 그래가 내버렸다고. 이것도 누구 가져 주는 건데. 어제 그 뭐지 그 아줌마가 또 오는 사람 또 뭐지 이런 집에 하나 갖다 놨어. 할머니 기다 먹으러. 오는 사람 뭐 걔는 다 사주고 뭐 그러니까 뭐 못한 거 없지. 그냥 아들 딸라 이런 건 안 사주는데. 근데 동방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 오진 않았네. 그 무식이들 앞에 대통령 이상이야. 커피가 내 가방에 있지. 이랬다 물에다 먹었다가 등등 뿌르면 칼로 썰어가지고 지지게 해야 돼. 저를 딱 버리고. 어렵지. 응? 넌 고래고래한 거지라 무슨 사고 뭘 사고 온다 그래나 막 이런 사다 가는 놓고 다니고 그다지나 누군 것들 갖다 가라게. 길에 묶고는 여든 쓰지 않으니까 그렇구만. 하긴 뭐 한자 되는 묶고가 최대한 시가 그런 나거든요. 그 뭐, 그것도 존에 뒤지게 못하거든요. 길에 묶고는 그 닭은 까먹었으면 되지. 그건 닭 와가지고 공수품 오는 게라고, 길에 묶고는. 전 그건 한 길에 가면 더 어려워지는데. 요새 길에 먹고 이거 딱 한 개씩 먹게 기억이 난다 뭐. 군대 길에 먹고 이제 닭만 다 먹어 군대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모양 봤거든. 군대 보는 거 길에 먹고 오지 연마. 이제 날씨 풀려서 좋지요? 이젠 따세. 예. 요새만 이제 한겨울도 양쪽부터. 이래가 다 담나이 꾸라이 써가지고 있어. 요새 웃으니까 요새는 과일 없고 불이 안 피니까 과일 없으니까 먹지. 햇나물 나오면 뭐 햇나물 뜯어 먹지 이런 거 먹나. 아니 산에 뭐 불은 하고도 안 나. 몸을 품은 게 불이 아니야.
그래도 우선 곱게 먹는 거. 이래도 무릎 보고 부르면 쏘쏘 올라가지고 이때 몇 분. 어, 뜨거워. 어이구, 무지장 뜨겁다. 어이구. 가서. 시경 밀어야지. 아. 종이 좀 묻나? 종이? 종이, 비누로 좀, 아, 이거 엄청 뜨겁네. 그게 뭔지 닦아는 것도 가지고 그래. 닦아는 게 있으면 그 전부 넣는데, 이게 닦아는 뚝 떨어져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용대면 안 되더라고. 이 수대에는 용대면 안 되더라고. 네. 조금 때는 사도나 폭행이 꼬리 안 돼. 그건 뭐지, 용접과 가야지. 그 사람들은 뭐, 용접을 가야지. 그래서 뭐, 용접을 세주는 게 사는 게 낫다니, 그래 사가지고 내놔서. 아유, 뭐, 이제 어르신 얼굴이 이제 살찌셨네요? 살찌, 뭐, 아주 부어가지고. 저녁에 매일 뭐 드셔서 그런가? 매일 먹지. 매일 술 먹고 노니까. 요새는 일도 안 하고 놀거든. 그전에 가면 노니까 살지. 여기 씨, 뭐 좀 많단 거요? 많다는 뜨겁다. 뜨거우니까 조금 조심히. 난 좀 뜨거우면 뭐. 이래놓고. 그래, 뭐, 스토어들이 이제 괜히 앉히네. 그건 없지요. 저기도 버리게. 저 쓰레기통도 버리게. 저 쓰레기통도. 예, 예. 여기 물 다 말랐네요. 물 썼시요? 하나도 없어. 아, 왜? 다 썼시요? 다 썼지. 요새는 뭐. 아, 올해는 물이 되게 가물대요. 나 커피. 그래가지고 저 어디 오는 사람 물이 다섯 여섯 번 갖다 놓았어. 누가요? 저 뭐든 대박 있는 사람 또 오는 사람이. 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돼서 또 갖다 놓았어. 하루에 물이 없으면 큰일 난다. 맞지. 나는 그만, 그날까지 죄가 없다니까. 전부 그딴 데 가지고. 오늘 비가 오나 누구나 이게 천둥 받더라, 막 던지네, 나. 바가지는 뭐예요? 이게 몰라. 이거요? 네? 이거 커피 마셔? 네. 아이고. 그 친님 같이 되기든 요새 안 오네. 아, 몸이 좋지 않아갖고. 그냥 뭐 매서 뚝뚝하니까 노는 사람. 예, 몸이 조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사람은 절에 있는지 뭐 그런 사람인데. 예, 아니, 몸이 아파갖고. 몸이 아파서 그래요. 몸이 아파갖고. 그러니까 뭐 오면 노지 뭐 일도 안 하는 사람이야. 예. 그 나서면 온대요, 한 번. 아, 아유, 좋다. 그러면은 뭐 아침 식사는 뭐 하셨죠? 밥 먹었어. 밥에 앉아 있다. 우선 밥을 거기 꺼놓고 그거 먹는 거야. 지혜가 이런 건 다 아까 나도 언제 여기 거의 한 달 됐슈. 그런데 그래. 네, 한 달 됐슈. 한 달 전에 오고 나눴으니까. 이제 봄이 들어가고 저기 저 꽃도 폈대요. 저기 요새 동남꽃 피. 네. 그 애우난개라 있는데 동남꽃 보고 애우난개라는데 동남꽃. 그 생강나무. 그래서 동백꽃이라고 동백 넣는 게 이거. 동백이라고 얘는 지름 따는 게. 그게 이름은 애우난개라 그래. 약간 요새 그거하고 꽃이 요새 진달래 필 때인데 진달래는 이제 없고. 진달래 조금 있어야 할 거요? 이건 진달래가 지가지고 없어. 기물이 차니까 없어지잖아. 요새 진달래 이제 피지. 대메를 꽃이 피고, 진달래, 우동풀, 이런 게 이제 핍니다. 아, 이건 뜯다. 응, 괜찮아? 괜찮아? 조금 더 뚫으시고.
아, 이거 쓰레기는 또 담아야 돼. 여기도 놨다가, 여기도 놨다가 이따 담아야 돼. 아니, 그건 뭐냐, 나도. 아니, 쓰레기통도 있어. 물에 담으니까 없어. 조금 안 넣지. 이런 건 뭐, 이런 게 요새 붙대야 돼. 이런 거 뭐, 저 상촌도 가졌네. 저 뭐냐, 요새는 상촌 없는데. 난 요새 가졌어. 상초, 뭐, 네. 하, 뭐, 시오, 뭐, 백다시면 났거든. 그 자리 와가지고, 쫙, 밭에 와가지고, 다시 먹어갔어. 이래 먹으라고. 아이고. 아, 이제 봄 돼서 좋네요. 아이고. 저는 뭐, 막 질고, 뭐고. 고나기는 낭만도 움직이라. 여기, 여기를, 그, 저기, 저, 뭘로 깔으면 어떻대요? 저기, 저, 저기, 저, 굴피나무 껍질로, 여기 쫙. 그, 뭐, 까만 데, 그는 밟으면 부러져야 안 된다. 아, 불어서? 이거 깔라면 뭐지, 이게 너 땅이 질어서 비우면 질퍽거려서 못 써. 아, 결과는 간, 간게 없어요. 여기다 풀을 벼갖고, 지를 때. 아 그냥 댕기면 돼. 여기 좌우 세금 내면 되지. 뭐, 그런데 뭐 필요 있어요. 어제도 이거 뭐지, 그, 작반, 여, 까다, 이제, 먹다가 그냥 나올까, 까버렸는데. 작반, 이제, 저만한 게 다 있거든. 아무튼, 여, 방금 뭐, 난 깔고 해 먹는 거야. 그, 뭐, 작반 안에 작반이 다 있어. 아, 젊은 고, 뭐지, 사냥이 저런 온 지랄이야. 고랑이 온 게 사냥이 어디 나. 아, 뭐요? 저기, 저기, 사냥? 사냥이지, 고랑이지, 남들도 없거든. 밤새도 여가 아. 온 지랄이야. 저 고라니 같은데, 고라니 소리인데? 고라니 소리야, 고라니. 사나이도 저렇게 울어. 어, 사냥도 저렇게 울어요? 네, 울어. 거의 비슷할 때지. 그 사냥이 뭐, 저 냠징이가 똑같이 생겼어. 물도 그렇게 나오고. 고라니는 뿔이 없어. 어, 뿔이요? 응. 아, 고라니는 뿔이 없어요? 뿔이 없어. 노른 뿔이 있지. 아, 노른은 있겠어요? 그 노른이 사슴처럼 뿔이 끊나. 노른 뿔이 있고, 고랑이 뿔이 없어. 아. 그, 근데 노른, 노도 없어요. 고랑이 생겼다. 요새는 고랑이 없어요. 저, 사냥이 생긴다. 저거는 뭐지, 얌생이가 똑같아. 뿔이 끊나. 아하. 요, 뭐지, 얌생이는 그게. 염자라고 하는데, 그건 새까맣지만, 저 산악은 노리한 것 같아, 저는 생각. 요즘 또 밭에다 뭐 심어야 다녀, 봄이니까. 이제는 안 심어. 안 심어요? 이제 다리 아파, 일 못 해. 다리 아프지, 허리 아프지, 뭐, 마음은 못 해. 이제는 그냥 밥 먹고 다만 놀아야지, 뭐. 전에부터 깨를 한 것도 안 심한데, 뭐. 어. 뭐, 뭐, 괜히 파지 못하니까, 뭐, 울듯이 막. 이제 서도 없고, 가지 못하. 그요. 이제, 뭐지는 못해. 그전에는 뭐, 작년 그렇게 했거든. 뭐, 백편, 그, 뭐, 하루 다 파손 내는데, 이제는 괜히 못해. 허리 아프고, 뭐. 허리 아프지, 뭐지. 다리 이제, 아프지, 뭐. 이제 하지 말아야 돼. 나이 90 넘어서는 무슨 일이야. 그럼, 이게. 그럼. 가만 앉아도 걸음 못 걷는 사람인데. 참, 꽃씨는 그 언제 심는 거래요? 봄에 심나? 그게 뭐, 저 꽃씨는 여가 안 돼. 양기만. 그때 여 한 번, 두 번에 심으면 다 죽었어. 그건, 심는, 그건 여름에 심는 건가? 언제 심는 거래요? 봄에 심죠, 막. 그. 봄에? 예. 그건 계속 여, 심으라고 무슨 계속 가게 한다고. 저, 산쪽 가면, 뭐, 한쪽 꽃 만드는 데 가면 날만 묶이는 게야. 물 안 주면 죽어. 물 안 주면 죽어, 그건. 그건 계속 날만 묶어야 돼. 산쪽 주쪽 꽃이라고 한, 일부러 하는 사람이거든. 약수터 있는데 곱게, 물 있는데 그 곱게다 한번 뿌려볼까?
그런 물을 넘어가 밑에 물이 지지해 계속 있어야지. 네, 글쎄 그 밑에 깨도 차라리. 그건 안 돼, 그거야. 아니 말해. 그래도 보기 좋잖아 거기. 꽃이 그럼 뭐예요 저거? 꽃이라는 건 어느 마당까지 화초를 심는다. 그래서 하얀 거 한 뭐 이런 거 다 심는다. 이것 때문에 여번 사산한 거 아니 그냥 이거. 네, 글쎄 그건 그때 두 번간 심어 있던 나무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 그 저기 약수터 그 주변 거기다 심지. 거기는 물 있으니까. 그 물 들어갈 때 슬쩍슬쩍 뿌리면 되니까. 그 물이 있으니까, 그죠? 그건 받아 면들어야지 뭐. 예. 그 요거다 집에다 놓아야 뭐예요 그거? 끝나도 뭐 그냥 놔도. 예. 그러니까 그 이따가 거기다 그냥 뿌려야겠다. 그 물 들어갈 때 슬쩍슬쩍 뿌리면 되잖아. 그건 물 퍼내야 그러니까 꺼지면 되는데. 거긴 물기가 있으니까요. 물기는 계속 넘어가니까. 거기다 해야지. 뭐 밭에다가도 가물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고기 주변은 물이 항시. 그건 일부러 물이 꺼지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 살짝 저쪽은 일부러 거기 안 사면 물 계속 붙지. 말고 매우. 그래야 살이 안 되라. 해당과 뭐가 이거. 작년은 뭐 또 내가 가물어가지고 뭐 꽃에 정리 안 되었다 하겠더라. 한달 후에 는 양구 따라가서 뭐 싸우고 내 데리고 뭐 교육만 때문에 온다 하겠더라. 뭐 들었다고 뭐. 오는 말고 말란 말고 뭐. 이 싸우고